교직에 이어 도내 시군 공직에서도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임용 5년 이내 직원은 여성 비율이 더 높고 전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을 추월하는 게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올해 초 신설된 청주시 장애인 복지과입니다. 전체 직원 13명 가운데 과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여성입니다. 최근 신규 직원으로 여성이 대거 임용되면서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썼을 때 사기업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청주시의 여직원 비율은 48.9%로 10년 전 30.5%보다 18.4%나 증가했습니다. 성비 역전도 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된 직원 중 여직원 비율은 58.8%로 남성을 이미 추월해 전체 직원 성비 역전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실무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는 6급 팀장은 619명 중 41.7%인 258명이 여성입니다. 올해 초 인사에서는 구청장 4자리 중 2자리를 여성이 꿰찼습니다. 구청장 직함이 마치 급녀의 직처럼 이렇게 돼 왔었는데 여성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을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도내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거쳐 선발하는 충청북도의 여풍도 거셉니다. 2000년에는 여직원이 9.1%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22.7%, 지난해는 35.4%까지 증가했습니다. 사무관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뭐 3, 4년 후에는 뭐 이제 부의사관도 되고 다 고위직으로 올라가실 분들이니까. 교직에 이어 지방행정에서도 여풍이 거센 이유는 기본적인 공직 선호 현상 속에 여성에게 불리한 구직 환경과 직장 내 분위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